전 세계인의 문학 축제 제78차 국제 팬대회가 경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문학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문인의 축제 제78차 국제 팬대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경주 현대호텔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114개국 143개 센터에서 300여 명의 해외 문인 대표들과 국내 문인,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인사는 존 롤스턴 소울 국제 팬본부 회장을 비롯한 각국 팬본부 회장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와 르 클레지오가 참석해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국내에서 국제 팬대회가 열리는 건 1970년과 88년에 이어 세 번째지만 민간 주도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문학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조 연설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고은 시인과 함께 나의 삶, 나의 문학을 주제로 문학 포럼을 열고 신앙송회와 책 사인회 등의 행사와 뮤지컬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또 탈북 문인 20명으로 구성된 망명 북한 작가 팬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국제 팬클럽은 문학 활동의 증진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세계적 작가 공동체로서 지난 1921년 설립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